하지만 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오랫동안 돌을 닦은 구도자들이나 뭐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 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돌을 닦는 마음으로 너희들을 가르치는 나도 구도자나 다름없지 않겠니? 그치? 아, 네가 말 시켰잖아. 아, 네가 말 시켰잖아. 구도자인데? 구도자 뭐야 구도자가? 자 얘들아. 뭐야 진짜. 아니 승훈이 걔는 왜 안 보이냐? 몰라 아빠 어디로 가던데요? 승훈이 걔 요즘 왜 이렇게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러냐? 밤늦게 들어오질 않나? 그 걔 혹시 바람 난 거 아니니? 아이고 참.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바람이 났다니. 외도를 하는 거야, 외도를. 아, 그런지. 그래서 의정이니 얼굴이 이렇게 맛이 갔구나? 아유, 신경쓰지 마, 신경쓰지 마. 원래 남녀가 오래 만나면 그런 시기가 오는 거야. 오! 야, 선정이가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친구 아닌가? 그럼! 내가 남녀 문제는 빠삭하잖아. 왜? 그럼 시기를 일컫는 말도 있잖아. 변태기. 변태기가 오냐?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만 승은이 걔가 그럴 줄은 정말로 몰랐다. 아 몰랐다 마다. 나도 정말 실망이야. 야 어떻게 여자한테 그럴 수가 있니? 아이고 아이고 내 이거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냥. 어제 그러지마. 너 이럴 때일수록 참어. 응? 너 아무 물증 없이 네가 덤벼들었다간 너 혼자만 개망신 당한 게 알았냐? 그럼 어떡해.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그냥 암술 많고 그냥 넘어가. 어? 오늘은 그냥 이렇게 넘어갔다가 아무 일도 없는 척, 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렇게 하고 있다가 승훈이 마음을 탁 놓으면 그때 그냥 뒤를 몰래 밟아가지고 현장을 딱 잡은 다음에 그냥 덮어버리는 거야. 알았지? 현장을 가가지고 그냥 덮어버려? 그래. 야, 나 좀 나갔다 올게. 어디 가니? 약속 있어가지고 할게. 유정아, 너 오늘 저녁에 시간 좀 있냐? 응? 왜? 너한테 좀 볼 일이 있어가지고 저녁에 카페에서 볼래? 그래. 할게. 그래. 이러고 서 있는 게 나을까? 뭐 이런 표지는 어때요? 좋아. 그 포즈부터 시작하자. 에휴, 힘들지?